홍매와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 냄새 좋다. 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사막동 후레입니다. 모처럼 전주에 사시는 이하님께서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타자고 해서 코스를 한번 짜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본적으로 코스 정보가 없는 이유가 이하님께서 워낙에 이렇게 아름다운 길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같이 탈 때는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주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 정보가 없습니다. 멋진 길을 오늘도 안내해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한번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길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지역이 정말 날씨가 화창하고 정말 좋았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해가 없습니다. 오늘 원래는 되게 맑고 화창하다고 예보에는 있었는데 그 생각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화창하진 않아요. 네, 구름도 많이 껴있고 바닥이 살짝 젖어있는 게 안개인지 어제 새벽에 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또 많이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따뜻하게 한번 조심히 라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곰소 거기에서 젓갈백반으로 먹자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젓갈 3대 생산지가 저기 충남 강경도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는 이 부안에 있는 곰소라는 데가 있죠. 이 젓갈이 제가 알기로는 그 바다를 인접해 있는 곳이 조금 발달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소금이 있어야만 바로 그 젓갈을 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곰소 쪽에서 한번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프로에 유관순 열사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한편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태극기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요식업을 하는 음식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19 이후부터 거의 매출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보면 되는데 매출이 줄은 거는 크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감수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끝이 안 보이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힘들 때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서 이겨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도 꼭 반드시 잘 싸워서 이겨내리라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할 줄 알고 제가 썸네일을 만들 때 그 형제님들 일어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한 주 더 주무셔도 되겠는데요. 보니까 오늘 그렇게 따뜻한 날씨가 아닙니다. 지금 타보니까 약간 쌀쌀해요. 한 주 더 주무시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봄이 무르익을 때 깨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 거 아이언 883 같은 경우에 뒷타이어를 교체했어요. 마일리지는 17,500km에 교체를 했으니까 정말 알뜰하게 잘 탄 것 같아요. 뒷타이어를 조금 더 탈 수도 있었는데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연식이 너무 오래되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제 죽삼에 잠깐 정차를 했습니다. 확실히 시골에 오니까 태극기가 역시 많이 걸려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정표의 구 하시모토 농장 사무실이라고 있죠. 저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여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이 지역 이 넓디 넓은 이 김제평야에 이 쌀을 수탈해서 농장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쌀은 고스란히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일본으로 수탈을 해가는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착취했던 거죠. 이 김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기로 유명한 김제평야가 있는 아주 큰 곡창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은 저기 이정표에도 써있지만 김제 벽골제 여러 군데의 그러니까 벼농사에 관련된 그런 오래된 시설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우리 이한영님 합류해가지고 지금 부안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형님이 또 간만에 가와사키 W800을 타고 나오셨네요. 와, 길 예쁘네요. 아, 메타세카이하구나, 여기. 야, 좋다.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좋다, 좋아. 여기가 공소 염전이에요. 예, 소금 만드는 데죠. 저기 염전 창고 보이시죠? 저기 아주 오래된 염전 창고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컨셉으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정말 멋있죠? 여기 곰소로 모항으로 이쪽이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드라이브하기도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커브들이 생기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루프타이라고 있지. 루프타이. 루프타이. 이쁘다. 이쁘다. 거기다 차는 거.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쁘다. 그 책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아. 명함 같은 거, 아. 사진. 예, 그러네. 이거는 이제 우리 마스코트 열쇠. 이쁘다. 두 번째 오징어, 세 번째 골피. 네 번째가 그 유명한 가리비 젓갈입니다. 만 원짜리 젓갈이 많다 일정도. 가리비. 이전에 25만 원치가 팔리는 우리 집의 주력 상품은 너도 나도 가리비 제일 많이 사갑니다. 그 밑엔 설명이 더 필요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젓갈의 왕자 명란. 1등급에서 33등급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1등급을 직접 가져옵니다. 참기름이 두 방울 섞여 있어요. 자, 네, 1등급인지 한 입만 비비세요. 껍질까지 버리지 하나도 없습니다. 15cm 아래로 내려 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 젓갈 백반집이 3대째 하고 계신데요. 되게 역사 깊은 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젓갈이 한 16가지 종류 나오는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리고 또 먹다가 이렇게 모자라는 것들은 또 이렇게 리필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하면은 전북, 고창, 흥덕 그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하면 뭐가 유명하냐면 모양성 유명하죠. 성, 고창 읍성, 고즈넉한 아주 아름다운. 여기는 시 단위는 아니고요, 고창군입니다. 네. 키는 뽑아요. 나도 한번 키를 뽑아놓고 다녀 그냥 아예. 네.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키는 빼야 돼. 키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타고 가라는 거예요. 누나. 여기가 매표소가 있네요. 3,000원.
홍매와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 냄새 좋다. 자, 고창 읍성이죠. 모양성이라도 하는. 예. 잘 구경하고 산책 거의 1시간 정도 코스더라고요. 예, 소나무도 아주 멋있고, 예, 맑은 공기 가득 폐 속에 집어넣고 지금 복귀하는 중입니다. 또 고창에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한두 방울씩 톡톡 떨어졌는데 또 그 지역을 살짝 벗어나니까 날씨는 흐려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예, 조심히 안전하게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들어가세요. 네. 예,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자, 두 형님들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저도 군산 쪽으로 이제 복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열선 착용하고 따뜻하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시가 넘어서 이제 해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화창한 날씨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쌀쌀한 느낌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열선 장비 자체는 다 착용을 해서 그렇게 추운 줄 모르고 라이딩 할 수 있었고요. 영상을 이제 차분하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라이더 형제님들 많이 뵀는데요. 아직 살짝 이렇게 깨어나기는 좀 약간 쌀쌀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지지개를 켜고 이제 일어나실 것 같은데요. 모쪼록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아름다운 도로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 우! 멋있다.